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닮은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경암동 철길 마을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암동 철길 마을에서 정철호. 추억을 걸었다. 아삭거리는 자갈의 비명소리. 아스라이 떠오르는 날들. 지글지글 타오르는 난로에 도시락들이 익어가고 하얀 겨울 속으로 연통은 연신하얀 입김을 토해냈다. 검은 교복에 완장을 두른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길, 하얀 구름을 머리에 인 일단의 사람들이 버스에 내려 추억을 갖는다. 마을을 벗어나는 순간 부서지는 꿈들, 돌아갈 수는 없지만 추억한다. 군산에 가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산 경암동의 철길 마을입니다. 마치 시간 여행자가 되어 과거로 간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어렸을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놀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검은 교복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곳. 철길이 주는 향수가 그리움이 되어 물안개처럼 퍼지는 곳. 추억이 가슴속에서 웅얼거리면서 그날들을 보여줍니다. 추억을 걷고 추억에 빠지는 곳, 경암동 철길 마을, 다시가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경암동 철길 마을에서 정철호, 추억을 걸었다. 아삭거리는 자갈의 비명소리, 아스라이 떠오르는 날들, 지글지글 타오르는 난로에 도시락들이 익어가고 하얀 겨울 속으로 연통은 연신 하얀 입김을 토해냈다. 검은 교복에 완장을 두른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길. 하얀 구름을 머리에 인 일단의 사람들이 버스에 내려 추억을 걷는다. 마을을 벗어나는 순간 부서지는 꿈들. 돌아갈 수는 없지만 추억한다. 네, 오늘은 경암동 철길 마을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